상대적으로 한가한 오전 시간, 손님이 뜸한 타이밍에 신제품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답니다. 새 거를 꺼내보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이번에 들어온 새로 들어온 제품이에요. 제가 이제 보고 눈으로 봐야만 또 소비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. 포장을 뜯게 되면 바로 중고가 돼버리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서영 씨. 매장에 신상이 들어올 때면 사용법을 익히고 제품의 장단점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까지 전부 파악해 놓는다는데요. 제가 이제 어용구형 안 합니다. 아, 이건 이럴까요? 라는 표현 안 해요.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. 자신감 있는. 결국에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? 지식이 바다에 깔려 있어야만 자신감 있게 멘트가 나가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 서영 씨의 설명은 구매 전 필수 사항이 돼버렸습니다. 왜냐면 비가 왔을 때 자기야 이리 와 들어. 비가 왔을 때 외부 나와 있어. 매장에서 펼쳐지는 그의 강의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? 탑보다 적습니다. 립스탑이 힌팅 용어 중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요. RIP 영어로 그러면 찢어지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탑이 스탑, STOP. 찢어진 걸 멈춘다 해서 원단을 립스탑 원단이라고 합니다. 공부를 하는 건지 물건을 사는 건지 하지만 묘하게 빠져든다죠.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몰랐던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. 사장님도 알아서 해 주시니까 전문가인 사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. 사장님, 그 손님들이 사장님을 캠핑 박사라고 부르시네요? 사실 박사까지는 아니고요. 뭐 석사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어지간한 것들은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아, 진짜로요? 네, 자신 있습니다. 아는 것이 힘, 아는 것이 돈이다. 전문 지식으로 중무장하는 것이 한량갑부의 마지막 비법인데요.